그래요. 제가 네. 초등학교 때 그 아 중학교 1학년 때 이태원에 살았는데 갑자기 까만 스포츠카가 확 떠오는 거예요. 네. 창문이 찡 내려오는데 최민수인 거예요. 요! 저랑 제 친구들이랑 놀래갖고 우와 최민수다 막 이랬어요. 어. 최민수 형님이 선배님이 이렇게 창문을 아 한마디 안 하고 손가락질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이렇게 낮추라고 하더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왜, 말씀 안 하시고 왜 그렇게 나폈더니 꿀밤을 빡 때리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몰라요. 아 그래 그래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예인 보면은 누가 봐도 동생인데 최민수다 이런.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라누자씨 내가 네 친구야 인마. 내 친구야. 그래봤자 어차피 교복 입고 꼬맹인데 네. 꿀밤을 그렇게 너무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이 뭐래 그러는 거 몰라 그냥 꿀밤 맞았어 그래. 네. 자주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또 만났어요. 네. 제가 할땡 데이비슨 있잖아요. 네. 그 엄청 큰 거를 이제 친구랑 타고 그 홍대 쪽에 이제 촥 세워놓고 브런치를 먹고 있는데 그 길가에 있는 그 테이블에 있는 데였어요. 저희 친구랑 둘이 앉아있는데 누가 다 앉는 건데 갑자기 최민수 선배님 거야. 오, 운명이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건너편에 있는 친구도 연예인이었거든요. 네. 둘 다 부르지 않는데 그냥 앉으신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 네. 갑자기 앉으니까 얼었잖아요. 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이 뺄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그랬더니 넌 도시랑 어울리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뭐랑 어울리지 않다고요? 도시랑 어울리지 않아. 너는 이 도시랑 어울리지 않아. 나 진짜 싫어해요. 넌 도시랑 어울리지 않아 그런 거야. 그럼요. 넌 자연으로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앉아가지고 네, 갑자기 진짜 믿을 것도 없이 오셔갖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왜 돌아가? 아, 몰라요. 그래갖고 회사랑 계약이 남아있어서 계약이 남아있어 안 된다고 아직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뭘 죄송해. 아니 계속 그래서 안 가시고 앉아 계시니까 불편하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박성광 씨 아 시사회 할 때 네, 시사회 갔는데 얼떨결에 그 인터뷰하는 거 네. 무대에 네. 올라가서 어, 박성광 씨 뭐 영화 잘 되고 네 어이 뺄까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믿을 것도 없이 출연하고 이제 가시는 네, 길에 네. 저를 보고 그냥 뺄까 그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죠. 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뭘 뺄까. 너 아직도 안 갔어. 너 영화 시사회가 오르지 않아. 아, 몰라요. 그냥 그래서 형수님이랑 같이 네. 근데 형수님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재민수 형님. 아 강준 씨가 맞아. 끌고 가서 나 그거 봤어. 아,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어. 옆에 있었잖아 내가. 아무런 연관도 이유도 없는데. 야 재민수다 해서 꿀밤을 맞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너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꿀밤을 먹인 거예요. 에러.